그리고 근데 그 핸들은 뭐야 이게? 장갑감이야? 이게 요크 스티어링 휠이라고. 요크 셔틀이요? 튀고 있네. 아, 야, 물 튀겼어. 아니 이거 먹는 거 아니었어? 수컷 하나가 길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다. 돈도 없고 차도 없는 그 마치 어떤 사연이라도 있는 것 같지만 아무런 사연이 없는 게 핵심이다. 잠시 뒤 하이재킹 아니 히치하이크에 성공하는 달팽이였다. 아저씨 양양 가요? 예? 여기 경기도인데 양양 가능한가요? 예? 오케이. 오랜만에 다시 테슬라를 탔네. 그러게. 나는 근데 이게 모델 이름이 뭐라고? 이게 모델 S 플랫이라고. 어, 지나가면서 이거 본 건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아, 이게 우리나라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터널이어도 괜찮게 나오네. 이게 아, 어? 이 삐까뻔쩍한 이 아 이게 룩스패드가 있어가지고 모니터가 꽤 커가지고 어 전에 타던 거 모델 이름이 뭐야? 그게 모델 Y였는데 어 그거는 기본 이 액정 자체가 좀 이것보단 작았던 거 같아가지고 어 좀 작았다기보다는 뭐 크기가 비슷한데 얘가 이제 성능이 더 좋은 걸로 알고 있어. 아 얘가 아까도 확실히 이렇게 이것저것 쳐보니까 확실히 반응 속도가 빠르더라고. 아 그리고 근데 그 핸들은 뭐야 이게? 장갑감이야? 이게 요크 스티어링 휠이라고. 요크 셔틀이요? 요크 스티어링 휠이라고. 어 얘가 지금 그 위쪽에 동그랗게 이제 휠이 있어야 되는데 휠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형태는 그 휠 바퀴형으로 된 그거잖아. 레이싱 모델 같은 경우 레이싱 아, 차 레이싱 카가 이런 아예 이런 식으로 거야. 되어 있잖아. 어. 그러면 일반 차는 그 원형이 그냥 편하니까 그렇게 했을 거고 레이싱 모델은 뭔가 그런 공격적인 거잖아. 아. 그래서 그게 뭐가 이걸 이렇게 만들음으로써 이점이 뭐가 있을까? 이게 이점이 뭐가 있냐면은 이게 동그란 거일 때는 어. 이제 이게 돌리거나 할 때 여기 앞에 이제 계기판 화면이 가려지거나 이렇게 막혀 이렇게 막히는 경우가 많았거든. 아 그러네. 그럼 이 높이가 딱 그거구나. 어. 안 가려지게 하는 이런 핸드폰 한 번에 두 개씩 충전할 수 있는 거야? 어 이거 양쪽 다 두 개가 다 충전돼. 대신에 조금 아쉬운 거는 아 네, 국물을 사왔는데 야, 이게 딱 사이즈 딱인데? 어 야 이거 치우고 네. 여기다가 우리 거 이거 어. 시원하게 데피면서 가자고. 밀크티 충전 야 이거 배터리 충전하면은 이제 핸드폰 따뜻해지잖아. 맞아 밀크티 따뜻해지면은 이거 약간 그러니까 원래 밀크티는 충전해서 먹으라고 배웠거든. 근데 나 배터리 충전하고 싶은데 그게 없다? USB 포트가 안 보인다? 이 차엔 그런 게 없어. 뒤에도 여기 없나? 오 여기 스크린이 여기 있구나. 이따가 한번 자세히 봐봐요. 그 밑에도 이게 가끔씩 이제 원래 현대기아 차는 저 밑에 전기코드 꽂는 게 있어가지고 맞아 그걸로 할 수가 있거든? 근데 나 아니 깔끔한데 뭐가 없어. 그렇지. 아, 좀 또 신기한 거 하나 보여줄까? 어. 근데 잘 보면은 이 송풍구가 안 보인다. 에어컨 송풍구가. 바람 어디서 나는 거야 지금? 이제 에어컨 송풍구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좀... 아. 손들대 봐. 이쪽으로 이렇게. 아, 아까 여기가 차왔던 이유가. 그렇지. 이게 디자인적으로 좀. 아, 약간 무풍 에어컨 같은 느낌인가? 어,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지. 이런. 약간 하모니카 같이 생겼네. 신기하지. 이 인벤토리는 어떻게 여는 거냐? 인벤토리 ESP 여기서 이걸 열고 설마 이거 수동으로 못 열고 이것도 이렇게 열어야 돼. 이거 손으로 못 열고 이게 조작해야만 열 수 있는 거야?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아 이게 좀 초첨단이기는 한데 여기서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 거의 룸미러밖에 없다고 봐야지. 어 룸미러 위에는 이거 뭐야 블랙박스야? 블랙박스는 아니고 이제 렌즈가 내가 알기로 여기 안에도 여기 앞에서 뒤를 이렇게 쳐다볼 수가 없잖아. 여기 뒷좌석을 이걸로 이렇게 좀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걸로 알아. 뭐를 건드리면 뒤에도 딱 애들 뭐 하는지 감시할 수 있고 뭐 그런 건가? 그렇다고 볼 수 없지. 감시사회, 파노티콘. 아, 약간 그런 느낌이라 그렇지. 밥 먹자. 1280짜리 구성품 모델이야. 총마력이 높네. 이게 한 4억 5억대 가는 캐논이나 그런 33.7 토란페라 그러지?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내연기관의 강자들? 그렇지. 얘네들이 보통 이제 한 작으면 600마력에서 많으면 이제 700마력까지 이런 이 정도 추격이 나가는데 얘가 지금 1000마력이잖아. 1000마력인데 1억대고 내연기관 이제 엔진을 가지고 1000마력을 내려면 부가티라고 들어봤어? 부가스요. 네. 부가 이제 딱 티가 나는 사람들만 타는 거라서 이제 다 부가티인데 이제 그런 차들이 이제 딱 1000마력 넘어가는데 그런 차들이 이제 보통 10억 이상으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요. 약간 소원 같은 거 써놓은 덴가? 그러네. 근데 왜 생뚱맞게 나는 막 진천에도 이런 거 있거든. 그 초평저수지 핸들다리 가면 다 벤치마크 하는 거지 뭐.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이게 나온 걸까? 그러게 나도 알 수가 없네. 오, 와 이거 예쁘다. 약간 풍등같이 이렇게 만들어놨네? 어 만든 건 알겠는데 그니까 왜 만들었냐 테마가 뭐냐 이거지 나는. 그게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게 또 돌고래 모양인데 아 물고기 뭐가 있는데 뭐 강릉에만 잡히는 무슨 특산품이 있다던가 그런 설명이 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이거를 왜 해놨냐 그런 거를 보면은 모르겠는. 알잖아 이유 없어. 그니까 이게 본연 다 비슷해 지역이 남들 하니까 뭐 케이블카 유행한다 어디서 유행했다 하면 또 다 케이블카 도입하고 다 흔들다리 도입하고 뭔가 비슷비슷하다고.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뭐 잘 됐다는 것도 뭐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갖다가 넣는 거지. 지역 특색이 솔직히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음식들도 약간 비슷비슷하고 특히 시장 같은 거 막 어디 방송에서 어떤 시장에 뭐가 먹거리가 유행한다 뭐 씨앗 호떡이 유행한다 그러면 그 어디서 봤던 거 같은 게 또 어느 동네 시장 가도 똑같은 게 또 있어. 하늘 봐. 진짜 예뻐 하늘. 카메라에 되게 잘 잡혀. 분위기 있어. 진짜. 내려와서 음악. 그런 느낌. 여기로 이렇게 지나가자.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눅눅해지는구만. 이제 국물 사러 가자. 이건 뭐지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먹으라고 하는 건가? 뭐 약간 동남아 빛 조금 나는데? 어. 야 예쁜데? 아 근데 이 곳곳에 뭔가 앉을 수 있는 데랑 먹을 수 있는 테이블 같은 게 아까 시장에도
드럼통 같은 거 갖다 놨더라고. 그러니까. 화질 되게 좋다. 이걸 후방 카메라라고 불러야 되나? 아니 이거 여기 그 옆에 사이드야? 아 사이드 미러 밑에 있는 카메라. 이걸로 봐도 이뻐. 화질 되게 좋다. 여기 다른 소리가 안 들려서 좋다. 야 당했어. 와 쳤다. 야 여기서 먹을 수밖에 없다. 파도가 여기까지 오니까 여기서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싱싱하게 유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오 여기 괜찮다. 어 조명은 고릴라 포드로 해결했고 음식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놨고 파도도 치고 있고 맛있다. 안 먹었는데 벌써 맛있어. 조용히 마셔. 아, 나 거꾸로 먹고 있었어. 어? 괜찮아. 이미 초장 묻었는데 계속 먹을까? 그게 낫지. 초장에 잘 잡았어야 되는데. 그니까. 초장부터 망했어. 그러니까 초장부터, 초장을 찍어 먹으니까 초장부터 망하지. 초장은 초장이니까 초장을 초장부터 초장으로 먹었지. 거꾸로 촬영 시작해줘. 자 찍히고 있네. 아, 야 물 튀겼어. 아저씨 얼굴에 맞았어. 하지만 이걸 원하시죠. 테마가 있는 강릉의 노상식당. 그곳엔 관광객의 폭죽 소리도, 상가의 정신사나운 뽕짝 소리도, 자동차 소리도 없었고 오직 파도 소리뿐이었다. 아, 나 등 젖었어. 테마가 있는 강릉 해변의 노상식당. 파도가 칠 때마다 우리는 스팀팩 맞은 마린들 마냥 즐거워했다. 잘했다. 시커먼 밤바다를 보며 우리의 미래 같다고 생각했다. 예전에는 신경통 치료제로나 쓰였지만 지금은 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석유처럼, 지금은 정체불명의 수컷들이지만 언젠가는 정체유명의 수컷들로 거듭나겠노라고. 사람의 몸과 마음을 충전했으니 오늘 하루 우리를 책임졌던 녀석도 충전시켜주기로 했다. 충전하는 동안에 게임을 할 수가 있네. 이걸 구매하는 거야 아니면 기본 제공이야? 아니, 기본 이게? 제공이야. 그러면 달팽이 옷 네, 좋아하는 거다. 아 이거는 다운받는 게 아니라 기본 설치가 되어 있다 이런 거네. 마이크로소프트 기본 게임 그런 느낌으로. 그렇지. 비치 법이 있듯이. 비치에 왔으니까 비치를. 오. 어, 터치하면서 조종하는 건가? 이러면서? 어, 아니야. 컴포트. 이걸로 하는 겨. 아. 오, 재밌겠네, 그러면. 그치. 어. 근데 흙바닥이라 그런가 뭔가 실제. 야, 왜 폭력적이야, 왜 이렇게? 생각보다 폭력적인데? 야, 이거 재밌어. 아싸 보트 이겼어. 보물상자 먹었다. 먹는 거 아닌가 보다. 지금 77% 충전된 건가? 거의 다 됐는데 금방 하지. 49만 명인 거 보니까 이거 맞는 거 같다. 자 그러면 이제 영화관 모드로
약간 자취방인데? 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컨셉. 야, 오랜만에 본다. 제가 예전에 편하니까 그냥 소파에 앉아서 보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괜찮지. 어, 화면이 크니까 핸드폰 같은 걸로 이러고 보는 것보다 뭐 컴퓨터 모니터로 보는 느낌? 그러니까. 페이스 체크할 사람이 브라운밖에 없어요. 브라운도 저기 맞으면 당연히 가능하고 전면 없는 비달이나 친구들이 해줄 게 없어. 테슬라와 함께한 24시간. 그렇게 스커트의 밤은 깊어만 갔다.